여기서 욕심을 부리려면은 두장 제거를 하는 거지. 팅샤랑 붕대요. 붕대가 아무래도 붕대가 좋더라고요. 때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붕대보다 팅샤가 나온 경우 있고, 일반적으로는 붕대가 편하지. 어제는 붕대보다 팅샤가 좋았다. 완타 대교? 완타로 심장을 깨는 중투부를 보세요. 디펙트로 점수 더 나갔던 적은 있어요. 엘리트 두 마리를 잡을지, 엘리트 한 마리를 잡고 불을 두 개를 볼지. 엘리트 두 마리 보는 게 낫겠지. 아닌가? 불두 개를 보는 게 나은가? 압축덱을 하고 있으니까 불두 개를 보는 게 낫겠다. 지금 운발 압축을 노리고 있으니까. 분노 대검 파괴. 아무튼 압축할 겁니다. 고래바비. 피피? 사신? 법규? 강타? 사신 지금 똥인데. 그래도 미래를 위해 들고 갈까? 피피? 피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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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카드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압축은 돼 있으니까 딜카드 하나 정도만 더 넣으면은 혈류. 좋아, 이제 압축하면서 최대한 버틴다. 버틴다. 사신 주세요. 감사합니다. 가면 전투 체면 압축은 충분히 됐는데, 이제 계속 돌릴 만한 거 광란이나 몸박이나 뭐 아까 나왔던 PP나 이런 것들 찾아봐야 되죠. 1030님 반갑습니다. 뭐 학살 혈류. 뭐 학살로 그렘린 깨고. 아, 요걸 때릴까? 얘 혼자 있으면은 공격함. 사신 갖고 와야죠. 볼 필요 없네 근데. 아, 몸방 나왔다. 아, 연사 대학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몸박을 넣을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방어도를 쌓아야 되고, 방어도를 쌓았을 때 이거 압축 덱 기준으로 카드가 적어도 되는 거는 역시 몸박밖에 없지. 몸박을 넣으면은 수비 카드 많은 게
다 도움이 되죠. 잘리고 내장이 빠져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라가블린이네. 여기서 엘리트 잡고 여기 가서 옆에 가서 몸박 간 걸까? 에이, 제거하고 엘리트 보려고 했는데. 아, 보스는 왜또 저거야? 바지를 훔쳤습니다. 입고 있는데 이거 팬티야? 근데 여기서 라가블린 만나는 거 너무 답없어 이거. 저거 진짜 패치해야 돼. 뱀특 실망함. 하하. 약못 넣을까? 약본 사신? 신성도 있으면 좋을 텐데. 돈이 없다. 약본 사신 하자. 포션은 보스 가서 먹고. 실망. 지옥검. 완타 대검. 약분 대검. 약분 혈류 대검 사신. 에, 머건보다 부칼이 좋잖아. 그래도 힘 배율 하나 있는 게 약분 쓰기 좋으려나? 혈류가 깡댐이 워낙 센데. 몸박 갈 거면은 거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중아 오랜만이에요. 벤입니다. 나가세요. SKQW님, 선호 후원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먹은 체력이 낮겠지. 프리즘 찍고 유타완 차가즈야. 반박치 깨물고. 프리즘 또 또리즘. 아카키 스님 반갑습니다. 요구한테 맞춰. 한대 맞고. 아이, 내 대학살. 혈류도 빠졌네. 누굴 때리지? 너. 으아. 첨탑이 첨탑한다. 혈류 쓰면 죽는다. 혈류 킬각. 어우, 재물이지 이거는. 사신은 한장 있잖아. 재물 빠따 주시고.
룬피? 룬피면은 이제 약분이 확실하게 돌수 있고, 저거 뭐냐, 그 시기 잡혔을 때, 저거 기사회생 잡혔을 때 확실하게 리턴 받을 수 있지. 이도류 사신도 가능하고, 룬피가 굉장히 좋은 유물이잖아. 여기서 제거하고 엘리트를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불 엘리트, 불불 엘리트, 엘리트 뭐 저쪽으로 하자 일단. 상점 가서 지우고 불 보고 엘리트 보고 불 보고. 이거 연막탄도 있어가지고 엘리트 쪽을 조금 가보자. 하이야, 흠. 마이크 세팅을 조금 열심히 했습니다. 약분 척 있네. 재물, 약분. 전장 딱이지 지금. 혈액을 달라고? 미쳤구만. 누로스 염치 없는 놈. 재건하자. 흰 배율 카드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대비 있을까? 대비도 이득 많이 보긴 하겠다. 전투 체면이랑 돌리면서. 골칫거리 그냥 지워줘요. 목소리가 저거 그냥 저음대 잘 잡는 마이크인가 보죠. 10데시벨 컷된 것도 관련 있나? 대비 필요 없겠지? 아닌가? 필요한가? 대비 전투 체면 쓰면은 이득은 많이 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결국에 저게 드롭 깎아먹는단 말이지. 넘어가자. 전장 강화하고 그 다음에 엘리트 보자. 플랫피슈님 남았습니다. 저거 처음에는 화상도 못 지웠던 것 같은데. 내 기억이 맞다면. 아무튼 지금은 지워집니다. 강타 쓰고 나서 사신으로 쭉 당겨야 되는데. 다음 턴에 사신 쓰면 되겠다.
긴 룬원이 나갔습니다. 이거 너무 좋잖아. 룬 피라미드 격돌 대검 대검뿔 아니면 안 죽습니다. 꺼져. 채금님 반갑습니다. 전투 장비 빨리 강화되면 좋겠다. 이번 투원 못 막을 텐데. 7뎀 23뎀 아, 못 잡죠. 아, 망할 탄성. 망했다. 파워 포션 전투 장비 전장부터 강화하고 여기 이제 수비 카드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더 있으면 좋겠네요. 재물 손에 잡고 있고. 약분 한 번 더 쓰고. 애매한데 이번 턴에 다 정리하는 게 좋겠죠. 너무 애매하게 나온다. 아르힐이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때리자.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다음 턴에 사신 빨고 소환하면은 사신 쓰지 말고. 그래. 다음 턴에 사신으로 따서 갚고 마무리. 하. 아, 마법고까지. 아이고 세상에. 뭐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꿀맛. 엘리트 하나 더 갈까? 엘리트 여기 두 마리 가면 되지 않을까? 룬 피라미드가 처음에는 드로우가 한 장 깎이는 페널티가 있어가지고 답 없는 카드였는데 상향 먹고 엄청 좋아졌잖아.
뭐또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확실히 좋긴 하죠. 아유, 망할 고구마 진짜. 근데 왜 고구마는 하양을 안 하냐? 이거 맞다가 볼장 다 보겠다. 잡자. 이제 몸박 사신 들어가면 되지. 킹연 포션. 아, 피 빨리면 이득인가? 그러네. 마법고 생각하면 이득이네. 케밥님 안녕주무세요. 파워 포션보다 화염 포션이 나으려나? 어, 흘려보내기 나왔다. 이제 소멸 카드. 진끈도 좋고 기사생도 좋고 진끈이 편하겠다. 표창은 발동시킬 일 없을 것 같은데. 카즈보다님 반갑습니다. 몸박 한 장 더 쓰면은 표창 발동시킬 수 있긴 하겠다. 재물 엘리트 하나 더 가고 상점을 갈까? 일단 엘리트 보고. 아이 잠깐만, 이거 부상으로 가득 찬다. 칼티 진짜 극혐이다. 안 돼. 이걸 칼치 체계해냅니다. 끔찍한 놈. 연사 난관 극복. 으액. 연사 사신, 연사 몸박. 아, 이번에 연사 사신으로 풀피 채우고 가자. 피 채우기 참 좋은 조합일세.
아니, 한 마리만 돌려도 돼. 이게 강타를 한대 때려놔야겠네. 다음 턴에 연쇄사신으로 풀핀 분노 불풍기 다 꺼져. 여기서 제거 한 장 더 하거나 아니면은 엘리트 가거나 할 수 있겠죠. 아까 칼치체에게 그 충격 때문에 조금 망설였네요. 칼치전은 좀 충격적이었다. 이제 간다. 으아. 약분. 오야, 잠깐만. 딜 조금 모자랄 수도 있겠다. 연사 혈류 타격하면 몇 데미지? 34, 52. 안 되네. 뭐 대충 때려도 잡겠지. 띠링 삽 무적? 네, 무적도 저거라서 좋긴 할 텐데. 룬피라서. 경도 넣을까? 지금 방어도 제일 많이 챙길 수 있는 방법인데. 하긴 무적 몸박 되죠. 아, 젠장. 가져갈 카드 없으면은 저것도 가져가요. 저거 뭐냐? 등반자의 골칫거리도 가져가요. 전에 골칫거리 가져갔는데. 아, 약분이 안 나와. 뭐야, 뺏겼어? 야, 갖고 와.
손에 다 들고 있으면은 뭐 가져가지? 에이, 빨리 저거 걸어야 되는데. 헤어리 네렉스님 안녕하세요. 이번 턴에 무적 쓰고. 힘들다. 딜 넣는 게 맞겠다. 따갑돼. 발이다. 발이다. 발이 발이 발이. 근데 참호가 나와줄까? 그래도 일단 발이 넣는 게 맞겠죠? 세장도 좋고 축허도 좋겠다. 세장이냐 축허냐. 축허가 낫겠죠? 세장보다는. 근데 방금처럼 저거 소멸카드 집지 뭐. 널린게 소멸카드인데 6장 이상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코스트가 필요한 상황이고 코스트로 보는 이득만 더 크면 돼요. 꼭 저거를 그러니까 꼭 초커의 손해를 안 보겠 기보다는 그 손해보다 리턴만 많으면 돼. 물론 다른 유물들을 집을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아 말하는 거 왜 이렇게 힘드냐. 부적이니까 물음표 가봅시다. 요거 두 개로 심장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거 뭐 나중에 진짜 필요한 거 안 나왔을 때. 부적 특 이스택임. 사신 마법꽃 진짜 꿈같은 콤보죠. 초커 괜찮아 따서 갚으면 돼.
이게 아까 세장 고민했던 이유가 이렇게 핸드가 꽉 차면은 손해를 많이 봐야 돼서 아까 세 장으로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연사 타격하면 잘리나? 안 잘리네. 핑핑이는 잘리는데. 진 끝났다. 나이스. 구상. 진화도 넣을까? 심장전 생각하면은 진화긴 한데. 근데 초커라서 구상 그렇게까지 좋진 않겠다. 그래서 진화를 쓰냐 마냐. 뭐 도누데카, 창방패, 심장 이런 거 생각하면 쓰는 게 낫겠죠. 광기두장? 전투 장비 있어서 사실 받을 만할 것 같아. 초커요. 그러네. 넘길까 그냥? 그래. 이게 사실 오버파워를 만들 필요가 없지. 깰 정도만 쓰면 되니까. 4. 누나 이번에 배틀런 하던데 이번에도 참가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스피드런 할게 없어서. 아우, 뱀녀 극혐이다, 진짜. 그래도 다음에 소환 뜨면은 연사 사신으로 피는 와. 빡딜하네. 이제 약분 연사 사신하면은 응풀피야 깝치지마. 따서 갚으면 돼. 3, 4, 5, 6. 1, 2, 3, 4,
고 6. 아, 확실히 초커가 빡시긴 하다. 3일차 다니면 반갑습니다. 갓격파. 갓격파 자조몽아님 반갑습니다. 오예. 심장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야 뭐야 이거. 핸드 왜래. 아 이번 턴에 때리는 게 낫을까? 화상 너무 많이 들어온다. 아 연사 몸박을 못해. 그래도 불피 채워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아, 화상 좀 치워봐. 아니. 예, 구상 나올 줄 알았으면은 고통의 표식이 났긴 했을 텐데. 그냥 고통의 표식이 났을 것 같아. 왜 초코 집었지?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병번개 재물이죠 당연히. 아, 펜타그래프. 훌륭한 유물이지. 그러네. 진화의 구상에 재물, 진화의 구상에 다 나왔으니까 이거 완전. 완전 고통의 표식각이었네.
나왔다, 킹감각. 이거 유물을 볼지 아니면은 애들한테 카드를 볼지 여기 약간 고민되네요. 참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거든. 짠. 으잇. 뭐가 나지? 무감각이 나지 않나? 발이? 진화 넣을까? 저거 창과 방패 생각하면? 발이 합시다. 전등이 또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황보성님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요거 뭐냐? 저거 부적 하나 있는 거 너무 든든하다. 아, 네, 연사. 하나, 둘, 셋. 안 돼. 실력이 형편없구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턴에 잡네. 혈안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초커라서 조금 그러네. 차라리 육갑을 넣을까? 어차피 병폭발이라서 육갑 나오는 대로 써도 되긴 해. 참호 없으니까 이거라도 쓰자. 왜 이딴 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머버리 방어도 챙기기 힘들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몸바까지 쓸 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갓격파가 일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회중시계. 무감각 두 장. 당연하죠. 애들이 저거 상태 이상 넣어준다고. 갓주영님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필요 없을 것 같긴 하다. 무감각이. 1페이지 때는. 유바.
아이 무감각. 1패 때 쓸모없어. 갖고 있다가 2패 가서 쓰...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하나 써. 서비스다. 하나, 둘, 셋, 넷. 1패 때 몸박 열심히 쓰고 조커 집은 그 판단, 그 선택. 아, 방금은 썼어야 했는데. 4, 5, 6, 7. 하나, 둘, 사신 쓰고 가죠. 역대하는 게 좋아서 보스 유물 중에는 초커가 제일 싫어요. 초커 문제 많은 유물이죠. 아, 펜터 있네. 과치료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갑옷이 은근히 쓰기 힘들더라고요. 하나, 둘. 셋. 사신 방어 돌리는 데나 쓰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내 충격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방어도 쌓기 힘드네. 돈이라도 빨리 잡아야겠다. 다음 턴은 돈을 잡고 데카 만나면 이긴 거지. 셋, 넷, 다섯, 여섯. 어떨란가? 초커는 나가더라고요. 달팽이는 안 나가던데.
일단 심장전에서는 요거 두개쓸 거라서 방어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아, 잘 모르겠다. 싸워봐야 할것 같아요. 대회원님 반갑습니다. 아, 발굴해야지 이거는. 아니면은 발굴하자. 진끈 강화할까? 진끈 트롤 많이 하던데. 아니, 조커 수리검 대체. 아이고, 1234님 후원 감사합니다. 발굴용. 몸박 나왔다. 몸박 무감각 이렇게 쓸까? 아니면은, 무감각 사면은 제거가 안 되네. 몸박 하나 더 사는 거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연사도 수리검 스택 사입니다. 혈류 지우고 몸박 사고 이렇게 할까? 물약 이거 두개 세트로 쓸 거예요. 심장전에서. 무감각을 3개를 쓸까? 이게 심장전에서는 큰 도움 될 텐데. 몸박 두개 써서 연사 몸박으로 딜 챙기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이렇게 하자.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망할 초커. 방어도 쌓이면 어차피 몸박 한 장으로 딜링 될것 같아요라고 말하기엔 방어도 쌓기가 어렵다. 예, 맞습니다. 사신 따갑도 해야겠는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야, 미친, 왜 이렇게 세냐, 진짜. 어우, 미쳤어, 진짜. 드럽게 세. 하나, 둘. 넷. 초커만 아니었어도 부상 진화로 편안한 게임이었을 것 같다. 초커 이놈 시키. 이제 연사 사신으로 따서 갚겠습니다. 담배대 빨리 도준다. 깼네요. 이것까지 하면은 수고링. 담배는 있는데 불이 없잖아. 아이 죽어.
수컷색 낄낄빠빠 못하네. 까꿍이님 반갑습니다. 아니 유령가 뭐 진짜 저거 한 번도 못 쓴 것 같은데. 아니 누가 자꾸.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바로 가니. 아유. 수수는 하트. 바로 바로. 아유, 너 그런 거 보니? 미소를 전해주는 수수아 바로 바로 한테한테. 아 중가로와 수수의 거. 아 좀 약분 탔다. 아 됐네 잡았어. 승리의 주문이야? 나오면 이기는 거야? 셋 넷 다섯 여섯 수리검이라는 척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아, 너무 잘 나왔다 게임이. 이제였다. 수리검을 올린 게 아니라 포샷을 올렸어요. 이래도 소주입니까? 초커 없었으면은 훨씬 이지했을 것 같긴 하다. 저거 병폭 진화 넣고 고통의 표식 집었으면은 훨씬 이지했겠다. 초커가 억제기였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날뛰는 걸 막기 위해서.